자,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지금 어려워도 그래도 땡땡땡 봐야 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너무 어렵죠? 시장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계속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한 줄기 빛을 찾은다면 바로 이 땡땡땡이 아닐까라고 반 소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땡땡땡은 과연 뭘까요?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요? 예, 이 반도체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가져온 이유는 사실상 장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어가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산자부에서 9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좀 내용이 나오긴 했었는데 반도체 수출이 3분기 평균 그 86억 달러, 그러니까 점차 회복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올해 1분기 때 한 60억 달러 수준이었다가 지금 전체 그 2분기 때부터 계속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86억 달러를 기록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년도의 경우에도 9월 당시 때 115억 달러 정도였기는 했지만 그때보다는 좀 줄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9월 달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저점 이후 점차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만큼 감산에 대한 효과 등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재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초과 공급 초과율도 올해 1분기 때 당시 때는 낸드가 한 20% 정도 됐었고 디램이 한 12.9% 정도 됐는데 3분기 현재 그 낸드가 -7% 그리고 디램이 -7.1%를 기록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4분기 때 이 공급 초과율이 -10% 이상 기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메모리 감산 효과 등에 따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현물 가격 반등을 한 흐름들도 있고 DDR5나 HBM 등의 고성능 제품으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을 봤을 때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그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적으로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결국에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결국에 우리 뭐 기관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반도체 관련 종목일 가능성도 크니까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어려워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 찾아놔야 될 텐데 좋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 HPSP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이 HPSP는 그 고압 열 처리용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이긴 한데 사실상 한미 반도체가 이전에 좀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좀 부각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긴 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고압 글로벌 독점 기술을 좀 어느 정도 그 고압에 대해서도 글로벌 독점 기술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외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그 레퍼런스가 상당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흐름들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포인트로 드리겠고요. 올해 그 메모리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됐는데 내년에 한 40%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도 장비든 뭐든 여러 가지 활로를 굉장히 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HPSP에 대한 성장 동력은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현 CFO 그러니까 재무 이사가 이력이 굉장히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 파이낸스 디렉터로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어플라이어드 그 머티리얼즈 코리아 상무 출신이 지금은 경영 총괄 CEO로 있기 때문에 임원 역시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9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하락폭을 좀 일부 막았고요. 지금 오늘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했지만 오후장부터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추세 전환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전에 그 9월 초에 띄었던 그 갭 부분들을 일부 좀 만회를 하는 구간을 목표가로 좀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3만 5천 원까지는 부담 없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HPSP 반도체 관련 종목 이야기할 때 HPSP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하나 머터리얼즈고요. 이 하나 머터리얼즈는 그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 및 부품 생산 업체이긴 한데 최대 주주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마이크론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동사의 경우에는 그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릭 등을 통해서 시각 장비사를 통한 그 공급을 좀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다양하게 좀 접목이 돼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등 대규모 장비 제조 업체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아산 2공정 증설로 통해서 현 생산 능력을 기준 2배 이상 확장을 하겠다라고 동시에 밝혔기 때문에 업황 회복 및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에 따른 신규 장비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내년에도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도 8월 말부터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아래쪽에 그 두터운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는 것을 포착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 5만 5천 원까지도 좀 기대를 더 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머티리얼즈와 그리고 HPSP 두 종목을, 반도체 관련 종목을 살펴보자. 반 소장님은 콕 찍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지금 어려워도 그래도 반도체 봐야 한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영향도 있고 국채 금리가 많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사실 기술주 부담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만약 반도체 종목들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솔브레인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솔브레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사랑 그다음에 제조를 담당한 솔브레인과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주가 움직임들이 좀 재미는 없었다 하시는 분들 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솔브레인 자체가 이제 분할을 한 지로부터 이제 2년이 넘어간 시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실적의 견인세가 지난 7월부터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하반기 때부터 D램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할 것이다라고 여기에 전제를 두고 이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었고요.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TSMC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애플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이미 받아왔다 보니까 이 물량을 단기간에 소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사수혜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더 기대를 볼 것이다 라는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8만 전자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느냐라는 부분에서 천장을 열어놓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국채금리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뭐 거의 5%까지 지금 금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주가는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말씀 좀 드릴 수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이제 에칭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화학 소재 쪽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소재 부분들이 이제 장비주보다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존의 삼성전자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미 재고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적층이 이제 얼마나 되어 있는가. 즉, 우리가 고대역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양산이 가능한 뭐 우리가 이제 나노밀리가 좀 커도 이렇게 흔히 양산을 하는 중국에서 담당하는 어떤 반도체 부분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나노 GA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독보적인 지위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그대로 또 고스란히 연계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7만 전자, 8만 전자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면 좋겠지만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조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소재 부분들을 먼저 가늠을 해보시면서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추적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다행스럽게도 이번 8월에 이제 산업 동향 같은 경우에도 30개월 만에 역대 최고의 어떤 투자 설비가 또 진행이 되었고 이번 9월에도 반도체 수출이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뭐 1년 만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회복세로 지금 전환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대 부분으로 조금 종목들이 소재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지 않을까. 즉, 기존의 악성 재고들이 조금 소진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이 견딜 수 있는 부분으로는 네. 우리가 소재주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동호 대표는 솔브레인 살펴보자. 반도체 관련 종목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지금 눌려 있을 때 담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반도체 관련된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